이거 누구 집이에요? 어,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 집이네. 되게 깨끗하네. 네, 안녕하세요. 아, 윤두진 집이구나. 예, 예. 백 선생님 제자로 합류하게 된 윤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최초로 저의 주방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사실 자취한 지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네, 그런 저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저의 주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자취남들의 필수품 즉석밥. 사실 제가 밥솥이 있어요. 밥솥이 있는데 나 저 옛날에 썼던 건데 생각나. 1인용 알아 저 알아. 저 좋아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밥솥은 고구마를 쪄 먹거나 계란을 구워 먹을 때 쓰고 사실 밥은 즉석밥으로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취생들의 흔적이죠. 배달 음식. 쌓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냉장고는 딱히 볼 게 없어요. 냉동실이 이렇게 부족하죠. 음식물 쓰레기는 얼려서 보관하고 있고요. 한 번에 버리려고. 냉장고는 많은데 사실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기보다는 저장고죠, 저장고. 치킨 먹다 남은 거. 저건 다 있어 누구든지, 그렇지? 냉장고 열면 꼭 있어. 뭐야 이거? 감자. 잠시만 감자 요리요? 감자 요리요?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 없었어요? 예, 없으니까 당황스럽고. 감자 요리라 하면은 감자 조림, 찐 감자. 찐 감자 뭐야? 야, 왜 할 수 있는 게 있나? 감자 조림 도전해볼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감자 조림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씻어야겠죠, 조리를 하려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씻고 씻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조림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배우는 거지.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야. 제가 또 감자 주문을 해서 그럼 좌절을 겪어봐야 나중에 또 제가 또 맛있는 감자 조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맞아요. 뭐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고. 감자 조림. 감자를 깎아야겠죠. 감자 칼을 이게 몰랐는데 아까 제가 이거 열어보다가 샀는데 감자 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면도기 같이 생겼는데. 어? 야, 좀 좋은 감자 칼인데요. 아, 그래요? 감자 칼이 아니라 채 칼이에요. 아, 그래요? 채 칼로도 쓸 수 있고 저게 보통 용도가 뭐냐면 양배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양배추 해갖고 돈가스용 채 만들 때 쓰는 거. 아, 채도 거.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네. 저거. 그다음에 저거 뾰족뾰족한 걸 넣고 나를 치면 무채도 돼요. 아. 얼마 주고 샀는데? 아, 저 사은품으로 온 거예요. 냄비 샀는데 세트 사은품으로 왔더라고요. 냄비 되게 좋은 걸 샀나 보다. 감자 조림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조리는 거죠, 감자를. 간장 그런 것들에 뭐 그런 것도 점도 물엿도 있거든요, 집에. 아, 물엿. 점도 물엿. 어, 음식을 기본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먹어봤던 거를 역으로 상상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의 실력을 또 평가하시기 위해 선생님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반칙이죠. 전화 철수점 어, 그래요? 여보세요? 엄마. 어. 바쁘세요? 어. 아니야, 나 엄마 파마하러 왔어. 아, 그래? 파마하러 오셨다고? 어? 어? 아니,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감자조림, 엄마 감자조림. 어. 감자조림이라 하면은 감자를 이렇게 썰어, 깍둑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 기름에 살짝 볶다가 아, 감자를 먼저 볶아? 어, 감자만 넣고 좀 졸이다가 졸여 김이나 뭐 그때 물엿을 넣어. 어? 마늘 있으면 마늘 넣어서 편으로 썰어놓고 마늘도 편으로? 나중에 깨뿌리고. 알았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조림. 이거 안 잘려. 제가 못하면 또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양은 적당한 것 같아요. 출발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일단. 혼자 스스로 붐업을 하는구나. 오, 뭐야? 잘한다. 그때 좀 뒤집어본 소신데? 저거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3스푼 정도. 저거 어머님이 아마 파마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잘못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물론 저 정도 조림은 상관없이 순서가 달라도 처음에 하는 거는 단 거부터 넣어야 돼요. 단 거부터? 입자가 당분이 제일 커요. 소금은 작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음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단맛 먼저 넣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설때 단맛부터 주는 단맛.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될 게 뭐예요? 짠맛. 제일 짠 거. 그러니까 자, 설탕, 고춧가루, 간장이 있어.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게 뭐예요? 설탕. 두 번째는? 고춧가루. 마지막은? 소금. 소금. 간장. 다 가르쳤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마늘이든 고춧가루든 뭐든 다 넣고 맨 마지막에 소금이나 간장 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채소 중에서도 단맛 나는 채소가 뭐 있을까요? 볶거나 끓일 때? 양파. 배추. 양파, 배추 이런 거. 그런 걸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양파나 배추의 맛을 살리거나 식감을 살리는 건 제일 나중에 넣어야겠지만 식재료 중에서 만약에 볶아서 단맛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넣어줘야지. 그래야 단맛이 거기서 빠져서 단맛이 원식재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고기랑 양파를 볶아야 되는데 양파를 씹는 식감을 살리고 싶어. 그렇다고 양파를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되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넣어야겠지. 신기하네. 저 벌써 시작부터 벌써 인생이 아주 큰 거를 배웠잖아요, 지금. 저도 약간 삶의 질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떨리는데요. 3스푼 정도. 그러면 저때 물엿을 먼저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짤 것 같다. 아, 짤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조건 짜, 이거. 물을 좀 넣어볼게요, 이거. 진짜. 조림, 감자 조림, 조림, 조림. 조린다, 조려야 돼요. 그죠? 조려야 돼, 감자. 감자를 조려야. 계속 이 장점이 있구나. 스스로에 대한 계속 이 암시. 자기 최면. 내 맘이죠. 그럴듯한데? 고양이. 맛있나 봐. 자기 놀랐어요. 이 정도 익히면 얼마 정도 이거는 이제 시작했잖아, 방금. 반만? 저 생감자지. 식감 좋지요? 아삭아삭해.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지 그냥 바로 먹고 입으로 들어가네? 크게 썰었나? 아니 크게 쓴 게 아니라 작게 썰어도 아직 모르겠어. 지금 방금 시작했잖아요. 아삭아삭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죠? 또 먹어? 왠지 이 타이밍에 물엿을. 오케이. 또 바꿔. 괜찮은데? 괜찮은데? 간단하네. 그럴싸한데. 설마? 몇 개 먹는 거예요? 많이 먹었네요. 저 한 두, 세 개 먹는 줄 알았는데. 저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고 이제 밥 차리고 먹으려면 이제 입만 없는 거예요. 어? 점점 휑해지고 있어 프라이팬이. 감자에 그게 안 돼요, 양념이. 왜 이러지? 시간이 걸리지. 하, 저래서 그랬구나. 이미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지, 감자. 겉돌지, 저런.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저는. 파이팅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강불로 파이팅 있게 한번 이 남은 거 싹 다 날려버리고 수분기를. 강불로 파이팅. 어. 파이팅 있게. 끝났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해요? 용기에 담아서? 아직 그릇이 많이 없어서 어디다 드려야 저럴 때 타는데? 강불에. 고마워, 고마워. 불 켜놓고. 그러니까. 오십니다. 뭐야 이게? 네?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맛탕 같은데? 너무 졸여. 와, 이게 이렇게 오래 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감자 맛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요, 짜고요. 아니 흔히 식당에서나 그런데 이제 제가 먹어본 맛탕은 아니 맛탕이야. 아직 맛탕 맛이 났어. 머리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자 조림을 만들어봤는데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제자가 될 테니까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창피하네요.